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리롤 애쉬 덱인데요. 초반에 AD 템인 인피, 라위, 거학 요런 템들이 잘 떠주거나 애쉬 쪽이 잘 떠줄 때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애쉬는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50킴 리롤을 해주고요. 기본적인 6렙 스쿼드는 다리우스, 블리츠로 이 경호대 받아주시고 미스 포춘 애쉬로 이 저격수 받아주신 후에 범죄 조직을 하나 섞어주시면 되는데 2코짜리인 자이라와 카사딘을 섞어주면서 앞라인을 보충해주는 게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사딘은 신드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잘 떠주는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리롤을 돌리면서 혹시나 브라움이 진짜 빨리 떠준 상황이라면 브라움과 모르가나를 추가시켜주면서 5 범죄 조직으로 6렙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삼성작을 봐줘야 되는 기물들은 애쉬가 메인이고요. 자이라, 모르가나 이 3마리 정도 삼성작을 노려주는 편입니다. 초중반에는 다리우스한테 탱템이 들어가 있을 거고 모르가나가 2성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르가나한테 탱템을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애쉬 삼성을 6렙 리롤 때 찍은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8렙 스쿼드는 브라움, 다리우스, 모르가나, 오리아나, 진, 애쉬, 자이라 이렇게 7마리 플러스 특성의 고서에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범죄 조직, 시계 태엽, 저격수. 웬만하면 이 세 개를 집어주시면 되는데 그 세 개 중 하나가 나왔다면 질리언, 미스포춘, 아리 이렇게 섞어주면서 7범죄나 4시계 태엽이나 4저격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특성의 고서에서 그나마 애쉬덱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범죄 조직이나 저격수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면 드신 후에 아리나 미스포춘 섞어서 7범죄 아니면 4저격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8레벨 때는 보통 브라움 2성까지 그리고 오리아나 진 얘네들은 찍히면 찍히는 거고 안 찍히면 그냥 9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메인들은 애쉬이기 때문에 앞라인들 2성장만 잘 돼도 그냥 9렙을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리아나, 진 요런 4코짜리 애들은 2성작이 되기만 해도 괜찮긴 하죠. 자, 그래서 8렙 리롤에서 브라움 2성까지 찾은 상태라면 9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7코를 추가시켜주면서 자이라와 오리아나가 스킬을 빨리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범죄, 시계태엽, 아니면 저격수 요런 상징이 하나 있을 때 얘네들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애쉬덱의 아이템 살짝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애쉬의 가장 좋은 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라위, 인피 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앞라인을 진짜 빨리 녹일 수가 있고요. 더 빨리 녹여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학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거학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구인수나 수은장식띠 이 두 개 중에 만들어주는 편이고요. 애쉬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앞라인 탱템 같은 건데 보통 범죄 조직으로 박마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탱템을 준다면 체력템 위주로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곡궁이 진짜 많이 남는다면 드로차한문을 많이 박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건 기본적인 건데 추가적으로 AD템이 남는다면 진을 주시면 되고 AP템이 많이 남는다면 자이라나 오리아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덱에서는 애쉬를 강력하게 해주는 증강체는 전부 다 좋은데 그래서 범죄조직 관련 증강체는 다 좋습니다. 범죄조직 왕관, 범죄조직 문장, 범죄조직 심장, 물려주기, 수금 그리고 애쉬가 저격수기 때문에 저격수 관련 증강체도 좋은데 저격수 왕관, 저격수 문장, 저격수 심장, 저격수의 은신처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애쉬가 딜라인에 있는 딜러다 보니까 후방 지원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업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애쉬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장갑을 가져와줬고요. 대검이 떴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혁신가 세트가 떠준다면 이제 고서에서 혁신가가 뜬다면 진짜 쉽게 빌드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룰루와 니코가 떴네요. 자, 물려주기, 사이버네틱 통신, 허수아비 전선. 요거는 지금 애쉬템이 괜찮아서 물려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 요걸 골라주기 전에 딴 사람들이 범죄조직 관련 증강체를 골랐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혹시나 겹치면 안 좋기 때문에 찾아줬는데 뭐 보이진 않으니까 골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물려주기 일단 골라주시고 혁신가가 떴네. 일단 범죄조직 쪽 올려줄게요. 자, 아이템 음전자 혁신가 쪽도 살짝 타보긴 해볼까요?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거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일단 범죄 쪽으로 간다 했을 때살 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운 좋게 만약에 이긴다. 아래 애들 다 팔고 이자를 볼게요. 하지만 바로 세게 맞아버리고요. 자, 여기서는 케이틀린 구매해봅시다. 그리고 이거 그냥 범죄 조직 관련 증강체 골랐으니까 왼쪽 애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3렙이기도 하고 이성작 된 것도 없기 때문에 약한 게 맞죠. 자, 이번 상점에서는 다리우스 떠줬고요. 케이틀린도 구매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케이틀린 이성이 됐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아주면 됩니다. 한 마리만. 그렇지, 요런 식으로. 자, 일단 이번 초밥에서는 곡궁 쪽이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곡궁을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라위나 거학. 이러면 그냥 장갑 먹고 지금 인피 만들고 라위 쪽을 다음에 노려주죠. 자, 다리우스 이성 줬고요. 일단 지금 인피를 애쉬한테 만들어주죠. 그리고 장갑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올려줬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는 암라인에 도움이 되는 나르 정도로 올려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나르 사주시고. 자, 지금은 3연패이기 때문에 차라리 5연패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지면 좋겠죠. 나이스. 살살 졌고요. 자, 모르가나 범죄 조직 나왔죠. 일단 사주시고, 지금 당장 올려주시면 암라인도 생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는 게 좋거든요. 보통 초반에 4연패를 했을 때는 5연패까지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대신 요렇게 살살 맞아주면 더욱더 베스트죠. 자, 다리우스는 삼성작이 나온다면 보는데 굳이 노려주지는 않습니다. 곡궁 좋아요. 바로 라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고서 지금 깝시다. 어차피 확률 올려줘도 운빨이에요. 근데 요건 너무 운이 없는데요? 일단 자이라 있으니까 학자라도 고르죠. 범죄 조직에 자이라가 있죠. 곡궁이 또 나왔네. 지금은 학자의 상징이 있으니까 레벨업하고 학자까지만 올려줍시다. 그리고 원래 거학을 주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강력해지는 걸 원한다면 그냥 구인수를 줘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자석 제거기도 있으니까 나중에 빼게 될일 있으면 떼고 다른 템을 줘도 되긴 하겠죠. 보안 맞추자마자 벌써 승리? 오케이. 일단 애쉬 덱은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리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만나신 분은 워모그를 들고 계신 불타는 향로 강화술사 덱인데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세요. 자, 두 번째 증강체에서는 만약에 라위가 없었으면 약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라위 있으니까 산행의 전율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여기서 레벨업 누르고 불치까지 올려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턴부터 리롤 돌려보죠. 일단 지금은 6렙 50품 리롤을 해줄 거기 때문에 피 관리가 되는 게 좋긴 합니다. 일단 한번 이겨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쉬의 딜템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탱템 쪽을 먹어주고 싶거든요. 일단 벨트 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6렙 50품 리롤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포춘 애쉬. 지금 치감이 없기 때문에 미포로 저격수를 써도 괜찮거든요. 일단 좀만 더 돌려볼까요? 모르가나. 일단 요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시 팔아주면 이자가 빠지나요? 안 빠지네요. 미포를 가져간다 했을 때는 이자를 볼 수가 없긴 합니다. 이러면 이제 한번 안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치죠. 오, 애쉬 이성 드디어 됐고요. 여기서는 뭐 리롤 돌리지 말고 그냥 팔고 이자를 보는 걸로 하죠. 다음 턴부터 다시 50품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의 피읍이 있긴 하지만 산행의 전율을 추가시켜주면 조금 더 피읍을 더 잘하기 때문에 산행의 전율 나쁘진 않죠. 오케이.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거는 딱히 없고요. 레오나 사볼까요? 레오나 2성. 이러면 레오나 쓰죠. 그래도 2코보다는 3코 2성이 좋죠. 자, 이번 아이템은 지팡이. 3코짜리들도 좀 떠줬고요. 자, 세나 2성? 근데 세나 쪽이 여기가 세나일 것 같긴 하죠, 그죠? 불타는 향로를 골랐기 때문에 요거는 세나 쪽은 겹치니까 양보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저도 겹치는 걸안 좋아하니까. 미스 포춘?
와, 여기 벌써 워익 삼성 있는데요? 이러면 애쉬 잘 뜨겠죠? 세나 팝시다. 세나는 겹치는데 워익은 이미 삼성작이 나왔으니까 2코짜리인 애쉬가 잘 뜨겠죠? 이러면 애쉬로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오, 일단 애쉬 좋아요. 신드라는 어차피 자이라로 쓸 거기 때문에 팔아주는 걸로 할게요. 다 협하지 않는다. 아, 세나 왜 잘 뜨지? 애쉬 룰루는 안 쓰죠. 아, 세나 뭐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백스템이 진짜 좋죠. 백스템이 진짜 좋은데 이걸 뚫어버립니다. 라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뚫리는 거죠. 산행의 전율로 피업도 잘하고. 산행의 전율 은근히 괜찮죠. 자, 자이라이성 좋고요. 빨리 애쉬 삼성을 찾아줘야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 앞라인 탱템이 적절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딜라인 보조템이나 주죠. 애쉬를 구석에 놓는 것도 나름 좋습니다. 와, 여긴 진짜 미쳤습니다. 불타는 향로인데 아이템이 몇 개죠? 지금 아이템 거의 20개 있는 꼴입니다. 20개 이상. 자, 여기서 저는 그냥 브라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쓸 생각으로 브라움을 가져올게요. 딱히 먹을 템도 없긴 하죠. 이 브라움은 쓰다가 나중에 장갑이 싫어지면 자석 제거기로 빼도 되고요. 자, 리롤 돌리면서 애쉬 삼성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도 애쉬 보면서 봐주면 좋고 오리아나도 한 마리 나오는 거 사가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애쉬 지금 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죠. 애쉬, 어? 진이 또 나와? 애쉬 나이스. 일단 이거랑 성배 주고 각자도 넣어 먹어라. 이제 애쉬 삼성 이렇게 나왔으니까 레벨업 해주면서 오리아나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리아나가 좋아져서 좀 인기 기물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는 거 사가면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겨주면 좋아. 사내기 전율. 그렇지. 밤의 끝자락. 자, 태양불꽃판 수호자, 휴대용 대장간. 지금 치감 없으니까 그냥 태양불꽃판 먹어도 괜찮거든요. 지금 레벨업 해주시고 오리 하나 넣어주시고 휴대용 대장간을 골랐을 때 딱히 템줄만한 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저처럼 피가 없는데 계속 50킵을 하지 마세요. 피가 없으면은 좀 다 돌려서라도 애쉬 삼성을 빠르게 노려주고 레벨업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상대 징크스도 있고요. 산행의 전율. 치감이 걸려도 산행의 전율이 있기 때문에 피읍을 잘하죠. 자, 모르가나도 삼성작을 노려주면 좋은데 강화술사가 겹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자, 아이템 먹어줄게요. 돈도 좋고요. 자, 아이템 자, 사줄만한 건 없고요. 이거 아이템을 생각해봤을 때 뭐 도장으로 뺄 수도 있고 뭐 그냥 다른 거 생각해봤는데 그냥 지금 니코 진한테 쓰고 진도 같이 키워주는 걸로 합시다. 진은 왼쪽에서 라비 수은 주고 혼자 놓는 걸로 할게요. 이게 애쉬가 메인이고 진이 약간 서브해주는 느낌으로 봐주면 딜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라인은 그냥 범죄로 버티라고 하죠. 원래 8레벨 가서 학자를 실코를 섞어주는데 지금은 학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냥 오리아나 이런 거 하나 더 넣어주면 괜찮겠죠. 지금은 피가 없어서 8레벨 좀 빨리 와준 겁니다. 무리해서. 그리고 애쉬 삼성 찍고 앞라인만 조금만 버텨주면 금방 녹여주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자, 여기서는 보통 앞라인 브라움 2성까지만 찾아주고 9레벨 가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브라움까지는 2성작을 빨리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앞라인이 버텨 뒷라인이 딜을 잘 해주겠죠. 자, 이번 상대는 용가리입니다. 일단 용가리를 빨리 녹이긴 했고요. 와, 근데 제이스 2성 8레벨의 제이스 2성 어떻게 한 거죠? 심지어 돌연변이 심장 상징 사이버네틱 통신 미쳤다. 자, 이번 초밥에서는 성배를 가져와줬고요. 일단 브라움 잘 떠줬고요. 브라움 나와주면 좋습니다. 이러면은 룰루 자이라 팔고
브람을 사주거나 오리 하나 팔고 사준 다음에 삼강화를 섞거나. 근데 저는 삼강화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와, 근데 여기 실력 증가에 11르 삼성이 있는데요? 저 만났는데? 일단 제 클론으로 만나신 분 같고 저는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알려주고 버티면 돼. 그래도 삼강화 술사를 섞었기 때문에 살짝의 마저 증가가 있죠. 어, 이겼다. 이기죠 이거? 나이스. 어, 잠깐만, 제가 11회 삼성 이겼는데요? 일단 좋습니다. 이거 세나로 아, 그냥 룰루가 더 좋을라나? 사규계 자리 안 쓸 거면 그냥 룰루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룰루로 쓰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룰루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 육도전자 오화공학. 일단 상대가 수운이 없죠. 다음 궁. 자, 오리아나 궁. 자, 수운 없는 워익은 뭐다? 귀엽다. 자, 3원 민수. 자, 이제 지금 피랑 돈을 봤을 때는 9렙은 좀 힘들죠. 그냥 리롤 돌리면서 룰루 2성, 오리아나 2성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차라리 실코를 써도 괜찮을 법 하거든요. 일단 킵해두고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너 팔고 돌려. 자, 이 구인수는 진이 프리딜을 할 수 있으면 진한테 줄 겁니다. 이거 진주죠. 진이 상대방 탱커랑 뭐 딜러랑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계속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인수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좀도 세죠. 자, 계속 돌려서 찾아볼게요. 실코 2성이나 오리아나 2성 아니면 룰루 2성. 오케이, 안 나왔고. 자, 이번 상대는 칠혁신가 말자하 제이스 덱이죠. 오도련변이. 만약에 상대방이 카이사까지 나온 상태였다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직 말자하죠. 자, 이겨주세요 제발. 그렇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상대가 지금 조합이 세나 캐리 덱이죠. 세나한테 힘이 있고 삼성이니까. 그래서 강화술사를 빼버리고 이렇게 진행해준 상태입니다. 사막자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코의 스킬 때문에 올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코 이렇게 해주면 브라미 궁 한번 더 쓰겠죠? 나이스. 이런 식으로. 자, 애들이 앞에서 실코 스킬로 계속 버텨주고 있을 때 딜을 잘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단한 거죠? 아니, 불타는 향로 때문에 공속도 빠르고. 살려주세요. 이건 이중보급 때문에 너무 단단하다, 그죠? 상대는 이중보급 때문에 아이템이 많고 고물상을 섞었기 때문에 보호막도 많은데 심지어 강화술사라 보호막을 더 걸어주고 그냥 한마디로 미친 덱이었다. 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애쉬 리롤덱 해봤는데 지금 메타에서도 삼성장만 된다면 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